소금으로 문질러서 씻는 법을 합니다. 일단 오이를 물에 묻혀서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씻습니다. 손에 소금이 있으니까 오이만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이비는 파란 부분을 다 먹기 때문에 이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요, 오이 속에 이쪽 굴곡 사이에 낀 뭐 먼지 같은 것도 다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오이 소금으로 문질러 씻는 방법입니다. 한 개에다가요, 설탕 한 개에다가 요거 딸기 액젓이죠. 졸여주세요. 졸여졌습니다. 그럼 양념입니다. 어간장 한 개, 들깨가루 한 개, 참기름 깨소금요, 깨소금도 한 개, 참기름 들깨가루. 그래서 절이진 애 물기 닦아서 묻혀주면 되죠. 흰지에다가 물기 꼭 닦게요. 무슨 맛일까요? 쪼물쪼물 묻힐게요. 들깨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. 맛있어요. 됐습니다.